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여기서 드리겠습니다. 아, 퀴즈. 네.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서 우수 발명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. 1893년. 네. 그건 뭐 100년도 더 전이죠. 네, 그렇죠. 오늘날 우리가 가정이나 혹은 식당에서 꼭 있어야 되는 혹은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생활 가전인데 뭘까요? 토스터? 토스터. 1893년이면은 맞다. 토스터 그 딱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네, 저는 아닙니다. 전자레인지. 아, 아니에요? 아니요. 그래, 전자레인지. 저도 전자레인지 생각했어요. 전자레인지. 밥솥. 밥솥. 전기밥솥. 전기밥솥. 둘 다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네. 냉장고. 아, 김치 냉장고. 아, 냉장고는 이 전일 것 같아. 냉장고예요? 냉장고 전일 것 같아. 1893년에 감이 안 와. 그냥 되게 옛날이라고만 네. 생각하니까. 가스레인지 이런 건 당연히 아닐 거 같아. 생각이 안 나요, 너무 오래돼가지고. 아, 인덕션 같아요, 인덕션. 아, 인덕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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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덕션인 거야. 인덕션 아니요. 에어프라이어. 인덕션. 에어프라이어. 에어프라이어. 아주 너무 에어프라이어 너무 요즘이야. 지금 다 틀렸고요. 아, 이거 되게 쉬운 문제 같은데 못 맞추네. 뭐예요? 힌트 주세요. 우리 상준 씨가 집에서 네. 뭐 하세요? 집에 뭐예요? 침대요? 네? 저 누워만 있습니다. 주방에다가 침대를 놓고 누워만 있었나? 저 집에서 누워만 있는데? 침대 아니면 쇼파인가요? 아, 뭐지? 아닙니다. 뭐 어떤 거죠? 정답은? 정답. 식기세척. 와, 식기세척이요? 네. 우와. 아, 저거예요? 네. 우와. 신기하다. 진짜. 1893년도에? 1893년. 근데 밥솥같이 생겼는데요, 진짜? 그러니까요. 식기세척기가 지금 요즘 우리가 보는 식기세척기랑 다르네요. 근데 이거는 지금 혹시 어디서 만든 건가요? 이게... 근데 사실 이렇게 이런 거 만들려면 뭔가 좀 개발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, 그렇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이걸 만든 사람은 조세핀 코크레인이라는 가정주부입니다. 아... 주부분이? 네. 사실 이제 이 코크레인 여사는 워낙에 상류층 부인이에요, 만화님.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설거지하고 이러진 않았어요. 근데 뭐 늘 이제 뭐 가정부나 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줬는데 좀 약간 깐깐한 분이셨나 봐요. 뭐 파티나 이렇게 식사를 한다면 설거지를 보면은 자기가 되게 아끼는 그릇인데 뭐 깨지기도 하고 뭐 이가 좀 나가기도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. 아니 뭐 설거지 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.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. 그래서 막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하인들은 못 믿겠고 차라리 기계를 시켜야겠다. 그런 생각하기 네. 힘든데.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식기세척기를 개발을 하게 된 거죠. 와, 돈 많이 벌었겠네요. 네.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예전 구조지만 되게 아이디어가 좋아 보여. 호스 바로 꽂아가지고 수도꼭지에 네. 뭔가 위에서 물 나오는 거 느낌 확 나고.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최고의 발명품들은 불편함에서 나옵니다. 맞아요. 불편함에서 나오는 거예요. 아,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없어? 이러다가 나오는 거죠.